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윤리 기본과정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국책연구기관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대해서 크게 네개 파트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윤리의 개요를 시작으로 하여 두 번째, 연구윤리 위반 유형 및 사례, 세 번째, 부실낙후의 발표 및 게재 등 연구윤리의 최근 이슈, 마지막으로 연구윤리 자체 점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이슈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심각한 연구 부정 행위의 경우 교수직에서 해임되는 사례까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다양한 연구윤리 위반은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위반한 경우도 있겠지만, 연구윤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연구윤리를 널리 알리고 확립시키기 위해서 국내외 대학들과 연구기관들은 연구 부정행위 판정 시 최고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의도적인 연구윤리 위반을 막기 위해선 연구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꼭 필요하겠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기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구윤리란 무엇인지,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윤리를 더욱 중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아가 왜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윤리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구 수행 단계, 연구 결과 발표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연구자가 지켜야 하는 원칙이나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정부 차원에서의 연구윤리에 관한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침 속에는 연구자가 해서는 안될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함께 보실까요? 훈령 제12조에서는 연구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위조와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총 7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 교육부 훈령을 토대로 하되 국책연구기관 및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연구 부정 행위와 연구 부적절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중 위조와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 부정 행위로 분류하고요. 중복 게재는 연구 부적절 행위로 분류하며, 이외에도 부실학회 문제, 사적 이해관계 등 연구윤리 최근 이슈를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구윤리는 대학원생부터 교수,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특히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에게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인데요. 이런 연구보고서가 타당하고 객관적인 방법과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정부 정책에 큰 혼란과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연구 보고서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연구윤리가 꼭 지켜져야만 하는 곳이 바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연구자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중복 게재, 부실낙후 참가 등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사회적 비난은 물론이고 위반 정도에 대한 연구기관의 판정에 따라 파면, 해임 등의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는 학문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연구자 자신은 물론
연구자가 속한 기관, 나아가 국가의 위신과 장래를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은 우수한 정책 대안과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필수 요소일 텐데요. 연구윤리 존수는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연구윤리 전문가들은 연구윤리 존수 문화 정착을 위해서 연구윤리 교육을 필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2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연구 진실성 네트워크에서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존수를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지속적인 교육, 둘째, 높은 지위에 있는 연구자들의 모범적인 연구 실천 및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멘토링의 강화였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최근 모든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체계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필수화하는 것을 강조하는 추세인데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도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올바른 연구윤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발표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연구윤리 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께 연구윤리의 중요성은 물론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의 판단 기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 과정의 목적입니다. 오늘 연구윤리 기본과정 두 번째 시간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연구윤리 위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및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병철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연구윤리 위반 유형 중에서 연구 부정 행위의 개념을 알아볼 텐데요. 연구 부정 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를 말합니다.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변조란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또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고요. 부당한 저자 표기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 부정 행위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구체적인 유형 및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위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결과를 쉽게 도출하기 위해서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한 뒤에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에 의한 연구 결과 제시는 위조로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설문조사나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는 데이터를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허위로 제시합니다.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도 위조에 해당하는데요. 실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허구의 자료를 추가하는 경우나 연구 보고서가 연구 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재하지 않는 연구 기록을 삽입하는 경우도 모두 위조에 해당합니다. 네, 지금까지 위조에 대한 개념 및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조를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심 사례가 있다고요, 박사님? 네. 경제인문사의 연구에서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구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연구인력 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연구인력 평가 및 국책연구관에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조 의심 사례를 함께 보시죠. 이 두 보고서를 비교해 볼까요? 좌측의 의심 업무는 2013년에 작성된 연구 보고서입니다. 연구 보고서의 작성자는 모 초등학교의 모 교사를 대상으로 수학 과목의 흥미 유발과 관련된 인터뷰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 2011년에 발간된 우측의 연구 보고서에 포함된 인터뷰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 보고서에서 확인한 결과 13년에 작성된 연구 보고서가 해당 연구 보고서를 인터뷰할 때 2011년 저작물의 연구 인터뷰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전형적인 위조 사례에 해당할 것이 되겠습니다. 위조는 연구 부정 행위 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행위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구 부정 행위의 유형 중에 변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조는 연구 데이터를 사실과 다르게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의 결과를 원하는 대로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 연구 부정 행위 중 변조에 해당합니다. 또 연구 자료의 통계 활용 시에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통계를 분석했을 때 분명하지 않은 결과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에도 변조에 해당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통계학적인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하거나 삭제, 은폐하는 경우도 변조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 자료를 과장하거나 축소,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역시 변조에 해당합니다. 네, 박사님, 그렇다면 변조에 대한 의심 사례도 있을까요? 예, 변조는 주로 연구 데이터나 통계 자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표를 함께 보시죠. 네. 왼쪽의 의심 부분 자료는 오른쪽 프랑스의 증여세, 과세 표준 구간 및 세율에 대한 데이터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두 번째 항목부터 네 번째 항목까지의 과세 구간이 원문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처는 제대로 표기했지만 연구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과세 구간이 변동됐는데 세율은 정말 그대로네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보고서 작성자가 임의로 좀 조절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원문과 다른 데이터를 인용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변조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요, 연구 부정 행위 유형 중에 표절인데요.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은 출처 표기가 꼭 필요한 부분에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사용을 하거나 출처 표기를 했지만 정확하지 않거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을 때 발생하는 연구 부정 행위인데요. 첫째, 출처 표기가 필요한 부분에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아 표절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발표되거나 게재된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표절에 해당합니다. 또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역시 표절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 출처 표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표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재인용할 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2차 문헌에 인용된 1차 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에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 표기를 한 경우에도 표절에 속하게 됩니다.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용된 저작물의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표절에 해당되는데요. 즉 출처 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피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인용 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는 경우 표절에 해당합니다.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인용한 모든 부분에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일부에만 하는 경우도 표절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 바꿔 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에도 표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경우 무조건 앞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해서 연구 부정행위로서 표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도 학술 논문과 동일하게 연구윤리 준수를 요구하는데요. 연구보고서 내에 정책 수요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 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큰 따옴표와 같은 인용부호를 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선행연구의 소개, 방법론, 기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말 바꿔 쓰기나 요약할 때도 예외는 있습니다. 즉,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 표기를 한 경우에도 표절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협동 연구를 수행할 때도 예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세부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 보고서, 세부 보고서 형태의 연구 과제 중 총괄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 표기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연차 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 문헌에 대해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 표기를 한 경우도 예외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판례 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 번호 법조항을 표기한 경우도 표절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표, 그림, 사진 등의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 그림, 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 표절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예외 조항에서도 연구 부정행위로 여겨지는 표절의 의심 사례도 있을까요, 박사님? 다음의 사례를 함께 보시죠. 두 연구 보고서는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의심 부분과 의심 부분 대상 원문의 보고서의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에 의심 부분의 보고서는 의심 부분 대상 원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하지만 의심 부분이 포함된 연구 보고서는 그 이전에 발간된 우측의 연구 보고서 내용을 활용하면서도 출처 표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심 부분 보고서의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 표기를 필요로 하나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연구자가 자신의 보고서에서 활용하는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중요한 의의나 문장 등을 정확하게 밝혀야 표절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도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왼쪽은 표절 의심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의심 대상 원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의심 부분의 내용은 원문 보고서의 내용을 번역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부분인데요. 하지만 번역해서 사용했다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거든요. 이처럼 외국어로 된 타인의 저작물을 연구자가 우리말로 번역하거나 번역 후 말 바꿔 쓰기나 요약을 해서 활용하면서도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표절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어로 된 자료를 활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외국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경우에는 직접 인용 방식처럼 인용 부호와 해당 페이지를 제시하고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번역한 후에 말 바꿔 쓰기나 요약을 한 경우에는 간접 인용 방식이 되는데요. 이럴 때에는 인용 부호와 페이지 없이 출처 표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연구자가 외국어로 된 부분을 직접 번역해서 약간 변형하여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어 원문이 연구자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 되므로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인용을 하지 않은 경우도 표절에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두 도표를 함께 보시죠. 왼쪽 도표와 오른쪽의 도표가 거의 같죠.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도표는 어느 연구원의 2016년도 보고서를 인용해서 작성되었다고 표기되어 있지요. 오른쪽 의심 부분 대상 원문은 2018년 모 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의심 부분 보고서에서 출처 표시한 2016년 모 연구원의 보고서를 확인했더니 거기에는 도표가 아니라 수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문헌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직접 1차 문헌을 본 것처럼 1차 문헌만 출처 표기를 하고 의심 부분 대상 원문에 대한 출처 표기를 누락했습니다. 게다가 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2018년 모 연구원의 의심 부분 대상 원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1차 문헌을 직접 본 것처럼 표기하고 2차 문헌에 대해서는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이런 경우 2차 문헌 표절이라고 하는데요. 1차 문헌 내용에 대해 2차 문헌을 쓴 저자의 관점이나 해석이 가미된 내용을 활용하면서도 재인용 표기를 하지 않고 연구자가 마치 1차 문헌을 직접 본 것처럼 1차 문헌만을 표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문을 보고 번역, 요약, 재해석한 것을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하는 것은 2차 문헌 저자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하는 것이 되므로 역시 표절에 해당되겠습니다. 연구자가 1차 저작물의 내용에 2차 저작물 저자의 관점이나 해석을 가미한 2차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2차 저작물 저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로 반드시 재인용 표기를 해야 됩니다. 재인용을 할 때는 원문과 2차 문헌 출처를 모두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문헌 모두 참고 문헌에도 표기를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1차 문헌이 아니고 2차 문헌만을 참고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1차 문헌은 참고하지 않고 2차 문헌만 참고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연구자가 2차 문헌을 통해서 알게 된 원문을 찾기 어려운 경우 있거나 원문에서 사용된 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를 뜻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신이 실제로 본 2차 문헌에 대해서만 출처를 표기하면 됩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경우는 출처 표기를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표절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가요? 이번 사례는 보시는 것처럼 인용된 부분에 대해 출처 표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의심 부분의 내용은 두 개의 의심 부분 대상 원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활용하고 있죠. 출처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한 부분이 해당 목차에서 차지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인용 부분은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어서 질적으로도 연구자의 관점이나 해석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보고서 중에 어떤 항목이나 소주제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을 인용 문헌으로 채우면서도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이 가미되어 있지 않아
양적 또는 질적 추정관계가 만들어질 만큼 성의 없이 보고서를 기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명 가수의 박사학위 논문이 이와 유사한 사례로 최근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지요. 이런 표절의 유형을 양적 또는 질적 추정관계라고 합니다. 이는 출처를 표기하였지만 역시 표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표절의 유형으로서 양적, 질적 추종관계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박사님? 인용 부분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인용인지 아닌지에 초점을 두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양적 추종관계, 질적 추종관계 두 가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양적 추종관계는 인용물에서 차지하는 피인용물의 전체 합의 비율로 산정할 수 있겠지요. 구체적으로 저술의 종류, 형태, 분야 등에 따라서 추종관계 형성 비율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질적 추종관계는 피인용물 전체가 내용적으로 추가되고 오히려 인용물, 즉 자기 것이 보족, 부연, 애정, 참고 등에 불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당 학문 분야에 새로운 기여가 전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아무리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남의 저작물을 단순히 요약, 정리해서 제시한다면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연구자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연구 보고서는 자신의 노력에 의한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연구 결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왼쪽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 끝에 출처 표기가 되어 있지만 첫 번째 단락에는 출처 표기가 없습니다. 이 경우 출처 표기가 되지 않은 첫 번째 단락은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지요. 연구자가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가져와서 원하는 방향으로 구성해서 활용할 때 활용한 부분마다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만 출처 표기를 하게 되면 부분적, 한정적 출처 표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절 의심 사례에 해당합니다. 표절 의심 유형의 마지막 사례입니다. 연구 보고서를 쓸 때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장이나 절에 이하의 내용은 누구누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처럼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출처 표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약 정리나 참조를 했다는 것은 타인의 저작물을 연구자 자신의 글쓰기 방식으로 요약하거나 말 바꿔 쓰기를 하는 경우를 말하겠는데요. 사례에서처럼 인용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 보고서에서 참조했다, 재구성했다는 표현은 직접 인용할 때는 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연구자는 연구 보고서를 쓸 때 분량이 적든 많든 간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한다면 인용 부호나 인용 단락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인용된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연구자가 자신이 직접 글쓰기 방식으로 요약하거나 말 바꿔 쓰기를 한 것처럼 참조, 재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부정 행위의 마지막 유형인 부당한 저자 표기입니다. 이는 공동 연구를 한 후 연구 결과를 연구 보고서나 학술지에 공식 발표하면서 업적을 배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연구 부정 행위인데요.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 모두 부당한 저자 표기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사님?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를 수행한 참여자들에게 제대로 업적 배분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인데요. 저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그 기회에 합당한 업적 배분을 하지 않거나 저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부당 행위는 결국 연구진 간의 불신과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성 저항, 연구 보고서의 품질과 신뢰성 저항까지 가져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9년 4월에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요. 경제 관련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 동안 발표된 450여 편의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연구보고서에서 부당한 저자표기 의심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연구자가 2016년에 수탁 연구과제에 참여했고 연구과제의 기여율 50%를 부여받고도 공동저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연구기관은 연구보고서의 특성에 따라 기여율이나 참여율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기관은 결국 저자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 기준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연구기관들을 위한 구체적인 저자 결정 기준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인문사의 연구에서는 소관 연구기관 저자 표기 공통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공통 기준은 어떤 거죠? 우선 저자 표기 공통 기준에서 저자란 해당 연구에 실질적으로 직접 기여를 하고 연구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자 간에 저자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개인을 말합니다. 네. 연구 보고서에서 저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되겠습니다. 첫째, 연구의 기획 및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구 보고서 집필 등 해당 연구의 실질적인 지적 기여를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구진 간에 저자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저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에 부합해서 저자로 인정이 된다면 표기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정해진 규칙이 있을까요? 연구보고서, 저자 등의 표기 방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자, 연구진, 기타 기여자에 대해서 각각 표기 방법을 달리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자는 연구보고서 표지에 성명만 기재합니다. 연구진은 연구보고서 내지에 저자를 포함해서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역할을 구분해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여자는 연구보고서 내지에 자문감리 등 역할을 구분해서 기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할에 따라서 표기법도 다르네요.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연구기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는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자를 결정할 수 있는 연구기관별 저자 표기 기준을 운영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부적절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 규정에 있는 연구 부적절 행위의 정의부터 짚어볼까요?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 보고서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 게재를 말합니다.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는 새로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재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적절 행위가 바로 중복 게재인데요.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복 게재는 세 가지 구체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둘째,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셋째, 출처 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인용 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전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새롭고 유의미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발생하겠죠. 하지만 중복계제도 표절과 마찬가지로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총 8가지의 경우에는 중복계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 논문의 내용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용역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세 번째,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 연구의 초고, 이슈 페이퍼, 연설문, 비학술성 잡지, 워킹 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자신의 연구 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네 번째,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 부호를 하지 않은 경우. 다섯 번째, 선행 연구의 소개, 방법론, 기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 바꿔 쓰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 표기를 한 경우. 여섯 번째, 협동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 보고서, 세부 보고서 형태의 연구 과제 중 총괄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 표기를 한 경우. 일곱 번째, 연차 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 표기를 한 경우. 여덟 번째,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 중에서 학술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적인 재현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 보고서에서 다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중복계제에 해당하지 않은 예외의 경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중복계제 의심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설명한 중복계제 유형에 따라 총 세 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함께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의심 부분과 자신의 이전 보고서의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요. 인용한 문헌에 대한 출처 표기까지 고스란히 가져왔죠. 자신이 쓴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썼던 걸 다시 새로운 저작물에 쓰려면 꼭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저자의 이전 저작물의 내용 역시 왼쪽 의심 부분과 일치하는데도 이 부분에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바로 밑에 부분, 즉 지상파 방송국 사업자 수익 구조 부분에 대해서만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본인의 이전 저작물을 두 개 문단에서 연달아 활용하면서도 두 번째 문단에만 출처 표기를 하고 첫 번째 문단은 누락했어요.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할 때에는 부분적으로만 출처 표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인용한 모든 단락마다 출처 표기를 해야 하고요. 만약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 표기를 할 때에는 인용 목적에 맞게 말 바꿔쓰기나 요약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보고서에 활용한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말 바꿔쓰기나 요약한 후에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저자가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10여 페이지에 걸쳐 활용했는데요. 출처 표기는 올바르게 하고 있지만 문제는 해당 보고서의 항목이나 소주제의 측면에서 볼 때 양 또는 질적으로 정당한 이용의 범위를 넘어선 데 있습니다. 과도하게 인용하여 중복계제의 의심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출판된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할 때에는
인용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전 보고서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연구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받아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SNS 등을 통해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구보고서에 어떻게 출처 표기를 해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인터넷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나 정보를 활용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보인지 파악한 후에 이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URL을 제시하고 접속 연일을 밝혀야 합니다. 인터넷의 자료는 언제든지 삭제, 추가, 대체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연구자가 인용한 시점을 분명히 밝혀야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신문 자료를 활용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문 자료는 최근 동향이나 시의성 등을 이유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용은 공식적으로 검증되었거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료에 한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 지식이 아닌 특정 기자의 분석 기사나 전문가의 칼럼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 얻은 자료나 정보, 전문가와의 대화 내용 등에 대해 출처를 표기할 때에는 사적 통신, 즉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제시하면 됩니다.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란 편지, 메모, 디지털 통신, 개인 면담, 전화상의 대화 등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재생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죠. 본문에서만 인용하여 통신자의 이름과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고 참고 문헌 목록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박사님,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쓸 때요. 정부 정책 관련 보도자료의 내용을 연구보고서 내에 하나의 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일일이 문장과 문단마다 이렇게 출처 표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독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이때 절의 제목에서 각주 등으로 우리는 포괄적인 인용을 했습니다 라는 정도만의 표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연구보고서에는 선행연구 소개, 방법 능 기술, 외국 사례 등이 해당하는 부분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요약하여 활용하면 포괄적, 개괄적 출처 표기가 허용되는데요. 정부 정책 관련 보도자료의 소개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 보아서 포괄적, 개괄적 출처 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표절의 예외사항에 해당이 되는군요. 자,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특정 국가의 면적, 인구, 민족 구성, 종교, 언어, 주요 자원 등은 일반적인 상식이므로 출처 표기가 없어도 괜찮은가요? 일반 지식에 해당하는 사실 자체는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사실에 대하여 누군가의 의견이나 해석, 노력, 기여 등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의 면적, 인구 등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연구자가 직접 기술할 경우에는 출처 표기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누군가가 노력을 기울여 정리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특정한 연구자의 의견이나 평가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포기해야 합니다. 박사님, 연구인리평가규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출처 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인용 저작물이 종인 경우 정당한 범위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출처 표기는 각 문장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반영해서 문단 단위로 출처 표기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선행 연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보고서의 일부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포괄적, 개괄적 출처 표기만으로 연구윤리 의심 사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중복 게재 의심 사례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범위는 일반적으로 연구보고서 전체보다는 각 장이나 절 또는 절 내의 소항목을 기준으로 인용된 양과 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박사님, 이슈페이퍼, 워킹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자신의 원고를 활용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될까요? 연구윤리 평가 규정에서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슈페이퍼나 브리프 등에 대해서는 중복게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게재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선행 저작물이 공식적으로 출판되었는가의 여부입니다. 연구자가 활용하고자 하는 이슈페이퍼, 워킹페이퍼, 브리프 등이 공식적으로 출판되었을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재활용하려면 출처를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구기관에 따라 이슈페이퍼, 워킹페이퍼, 브리프 등이 공식적인 출판물인 경우도 있고 비공식적인 출판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 저작물에 ISBN, ISSN이 부여되어 있다면 공식적인 출판물이겠죠. 이슈페이퍼라고 부르지만 ISBN을 부여받아 출판되어 판매 중인 저작물을 적절하게 출처 표기를 밝히지 않고 학술 논문에 활용하였다면 이것도 중복 게재에 해당합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다 보면 동일한 연구기관에 같은 주제로 두 개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발간일까지 같은 경우에 출처 표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출처는 반드시 발간이 완료된 연구보고서에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즉,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먼저 작성된 연구보고가 있을 텐데요. 그 보고서에서 인용하여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먼저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 나중에 작성된 보고서에서 출처 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연구자께서 직접 선후를 정한 후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발간되지 않은 보고서를 출처로 표기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박사님,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미 자신이 수행하여 발간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연구과제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저널에 게재할 경우 출처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미 연구기관 보고서가 발간된 경우라면 논문에 그 일부를 말 바꿔 쓰기 하거나 인용하면서 본 연구는 무슨 무슨 연구원에서 수행한 어떤 연구 중의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임처럼 출처를 밝히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수행 중인 연구 과제라서 발간되지 않은 부분의 내용을 논문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연구자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게재할 논문에 수행 중인 연구 과제를 출처로 명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논문의 게재 시점이 연구보고서 발간 시점보다 앞서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 논문에는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연구보고서에 해당 논문을 역으로 출처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네, 박사님.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지켜야 될 연구윤리 유형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유의해야 될 연구윤리 위반 유형이 있나요? 경제인문사의 연구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연구윤리 평가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6개 유형 중 표절과 중복 게재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위반 행위가 집중됩니다. 특히 위반의 세부 유형은 출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집중되므로 이 부분에 유의해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떤 연구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공동연구원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연구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다만 이때 그 참여자가 연구자와 특수관계인일 때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즉, 연구자가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배우자, 자녀, 사촌 이내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 사람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 전 과정에서 이해 충돌의 사실을 정직하게 밝히고 잘 관리하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소속 기관에 신고하고 공동 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수행 중에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해 얻은 수익과 정보 및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조치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공동 논문을 발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구윤리 위반 유형 및 사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연구자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연구윤리 최근 이슈인 부실학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부실학회에 대한 논란은 연구보고서 작성에서 발생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중복 게재와는 조금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 부실학회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참석하여 연구자로서의 책임 있는 연구 수행에 어긋나는 이슈들이 발생해 논란이기도 했습니다. 부실학회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부실학회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실학회란 관련 학회가 인정하기 어려운 절차에 따라서 연구 논문의 발표나 게재가 허용되는 학회나 학술단체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오믹스와 와셋이 대표적인 부실학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동안 연구 실적에 대한 양적 지표가 연구자의 채용, 승진, 연구비 수혜 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면서 쉽게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실학회가 나타난 건데요. 부실학술 출판은 연구 성과물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연구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연구 실적 평가의 불공정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 정보 접근성 확대를 도모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오픈 액세스 패러다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부실학회는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조학술지나 약탈적 학술지인데요. 위조학술지란 유명 학술지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면서 저자에게 혼돈을 주는 학술지를 말하고 약탈적 학술지는 돈만 지불하면 무조건 게재해주는 학술지를 말합니다. 일반 학회와 부실학회의 구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사님? 네 가지 카테고리를 비교해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동료심사, 영어로 peer review라고 하죠, 과정입니다. 일반 학회의 경우에는 논문에 대한 동료 심사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반면 부실학회는 논문에 대한 동료 심사가 없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회의 마케팅과 비용 측면인데요. 일반 학회도 학회 참여 동료를 위해서 관광지에서 개천한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광이나 다른 용도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는데요. 부실학회는 좀 다릅니다. 유명 관광지에서 개최하면서 학회 목적과는 달리 관광이나 유사한 목적으로 비용을 청구합니다. 권위 있는 학자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선전을 하기도 하죠. 세 번째 차이는 신뢰성 측면입니다. 일반 학회는 특정 학문 분야만 취급합니다. 전문성이 있죠. 게다가 학회 일정이 대체로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학술대의 논문을 무조건 학술지에 게재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부실학회는 취급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학문 분야를 다루다 보니 심층적이지도 않고 일정 변화도 잦습니다. 또한 등록비 납부만으로도 학회 참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술대회의 논문을 무조건 학술지에 게재해 주기도 하죠. 마지막으로는 운영진 정보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학회의 경우에는 대개 이메일 전용 계정을 사용하죠. 하지만 부실학회는 학회 이메일 계정이 아닌 지메일 같은 무료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정보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이메일만 있기도 합니다. 연구자들이 일반 학회로 인지하고 학술 활동을 했는데 부실학회일 수도 있겠네요. 연구자들이 학회에 참석하거나 논문을 게재하기 전에 그 학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실학회 논문 게재 및 참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연구자가 학회의 부실 여부를 모르고 참가해서 자신도 모르게 연구 부적절 행위, 즉 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학회에 참석하기 전에 건전한 학술활동 지원 시스템을 참고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들어가시면 참가 및 게재하려는 학회 및 학술지가 부실학회로 추정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부실학회로 추정되는 일부 학회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뿐이지 모든 부실학회를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스스로 의양심과 전문성에 따라서 부실학회에 대한 판단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학술활동 중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실학회의 특성이 발견되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학회 참가 중단 및 논문 게재 취소 등은 물론이고 연구자가 직접 건전학술활동 지원 시스템에서 부실이 의심되는 학술지나 학회를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부실학회에 대한 정보를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학회에 공유할 수도 있겠고요.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실학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봤는데요. 최근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연구기관에서 연구과제 수행 중에 가족이나 친인척을 참여시키는 일 등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역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연구 수행 과정 중에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논란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는 일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연구과제 수행 중에 가족이나 친인척을 별도의 신고 없이 참여시켜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 책임자가 가족이나 친인척 등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연구과제에 참여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행정강령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해당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라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또한 제5조에 따르면 임직원의 사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 임직원은 반드시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참여시키도록 하는 한편 국책연구관 연구자와 외부과제 참여자 간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상호 확인 절차를 강화할 때 이러한 사적 이해관계 문제가 근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윤리에 대한 최근 이슈를 부실학회와 사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병철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지금까지 연구회의 연구윤리평가 규정에 있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연구윤리 자체 점검 방법을 연구자와 연구 책임자, 그리고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로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연구자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윤리 규정과 사례를 숙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여 올바른 인용 및 정확한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저자 자격에 대한 이해를 통한 올바른 저자 표기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연구 결과물을 활용해서 학회에 참가하거나 논문을 발표할 때 부실 학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용과 출처 표기를 할 때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표, 사진, 그림, 숫자 등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고 본문에서 인용한 자료는 참고문헌에서 정확하게 충분한 서지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타인이 수행한 통계분석이나 로우 데이터를 활용할 때도 출처를 표기하고 표나 그래프 등을 재구성 시 반드시 원출처와 재구성 사실을 명기해서 1차, 2차 문헌의 활용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지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남용하는 사례 또한 없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책임자의 연구 과제 관리 시 점검사항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고 의뢰 및 위탁 계약 시 연구윤리 서약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 규정 등을 사전에 교육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중간 또는 최종 원고 접수 시 문장 유사도 검색 시스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가 해야 할 연구윤리 자체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기관의 경우 착수, 중간, 최종, 인쇄 및 마무리의 총 4단계를 거쳐서 연구윤리를 점검합니다. 첫 단계인 착수의 경우 연구윤리 서약서를 징구하고 맞춤형 연구윤리 1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연구윤리 자율점검 공지를 통해 연구 착수 단계에서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중간 단계에서는 부실학회 참여에 대한 예방 알림과 외부 지필진을 점검한 후 유사도 검사까지 이루어지고 맞춤형 연구윤리 2차 교육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 최종 단계에서는 최종 유사도 검사, 연구윤리 인적 점검 등이 이루어지며 맞춤형 연구윤리 3차 교육과 연구 질관리 TF를 통한 세밀한 점검이 실시됩니다. 마지막 4차 인쇄 및 마무리 단계에서는 인쇄용 보고서에 대한 실무자 점검과 연구윤리 확약서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징구합니다. 최종 단계 연구윤리 점검 과정에서는 두 번의 피드백을 거쳐서 연구윤리 점검이 진행됩니다. 연구진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 연구기획실에서 유사도 검사를 일괄 실시하고 연구윤리 점검 조사원을 맞춤 배정합니다. 이렇게 배정된 조사원, 즉 점검단은 총 2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점검단이 최종 제출된 연구 보고서를 정밀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시 연구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연구자는 해당 피드백을 바탕으로 연구윤리 점검 결과 반영서를 작성한 뒤에 수정 보완된 연구 보고서를 다시 연구기획실로 보내게 됩니다. 연구기획실은 연구자가 보낸 연구윤리 점검 결과 반영서의 내용 중에 미반영 사유의 타당성을 1차 점검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자체 점검단에게 보내는데요. 자체 점검단은 연구자의 미반영 사유 타당성을 2차로 점검해 연구 질관리 TF의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다시금 연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해당 연구 보고서가 연구 부정행위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윤리 기본 과정의 마지막 시간에서는 연구윤리 자체 점검 방법을 연구자와 연구 책임자, 그리고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로 구분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총 4번의 영상을 통해서 연구윤리의 개요부터 연구윤리의 위반 유형 및 사례, 최근 이슈인 부실낙후의 참여 및 논문 게재 예방, 그리고 연구윤리를 지키기 위한 기관 내 자체 점검 방법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연구자분들께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보고서의 내용적 측면은 물론 연구 수행 및 발표 과정에서도 보다 투명하고 신뢰도가 높은 연구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